자,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법원직 이제 공부를 시작하실 텐데, 자, 법원직 합격, 25합격, 윤주국으로 망설임 없이 시작하라. 시작하셨어요, 이제 여러분은. 시작하셨기 때문에 시험장에 강한 찐 전문가. 자, 그래서 첫 시간이니까 우리 통성명을 하자고요. 통성명 할 때, 여러분, 이제 윤주국어, 윤주국어 하니까 이름이 윤이고 이름이 준지 알더라고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저보고 윤 선생은 영어 선생님이고요. 윤 선생 영어. 저는 이 선생 이윤주입니다. 전 누구냐? 자, 메가 사이트에서 국어 강의 만족도 97%. 자, 저는 모든 수험국어의 강의를 했어요. 지금 국어 교육 석사, 국어 정교사. 제가 학원 강의 하기 전에 학교 교사였어요. 학교 교사에서 EBS 강의를 하다가 학원으로 제가 왔습니다. 제 선택에 의해서 왔어요. 학교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학교에 처음에 발령받자마자 남자 고등학교를 갔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매일 울었어요. 제가 그거는 나중에 수업하다가 이제 짬짬이 에피소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학원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수능 강의를 했죠. 그래서 수능 국어에 모의고사 출제위원이기도 했고요. 재수종합반에서도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원직이 또 수능 국어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수능 국어, 재수종합반. 그리고 우리가 로스쿨을 가기 위해서 치는 시험이 있어요. 그게 언어 이해라는 과목이야. 경희대 리트 언어 이해반과 메가로스쿨 언어 이해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공무원 강의를 시작했어요. 공단기에서 했습니다. 구치국어, 군단기, 그리고 공기업 단계에서 언어 논리, 일명 피셋이란 강의를 진행했고요. 현재 일행 직렬 법원직 공무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 한국에서 국어라고 치는 시험, 국어 언어라고 치는 시험을 다 강의했다. 교재도 다 만들었다. 언어 논리, 수능, 언어 이해, 공무원 국어까지 모든 걸 섭렵했습니다. 자, 그래서 찐 전문가다. 찐 전문가다. 물론 우리가 노량진에 좋은 국어 선생님 많이 계시지만 저만큼 이력이 화려한 선생님 없을 겁니다. 이걸 다 다양하게 경험한. 자, 일단 법원직 출제 경향과 고득점 전략을 좀 얘기하고자 해요. 자, 일단 우리가 아까 해설 강의도 했듯이 일단 법원직 2024 기준으로 문학이 압도적입니다. 12문항, 그리고 문법. 비문학하고 문법 규범이 비슷하지만 오답률이 높은 탑5는 전부 다 문법에서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법 규범을 좀 열심히 하셔야 되는 이유고요. 자, 체감 난이도는 중상이었어요. 학생들이 시험 치고 나서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국어만 어렵진 않았지. 24년 시험이. 그래서 국어가 살짝 묻혔긴 했지만 국어를 좀 어렵다고 느꼈어요. 대부분 뭐에서 어렵다고 느꼈냐? 문법 규범. 그쵸? 그리고 문학 영역 최다 출제. 하지만 오답률을 좌우하는 영역은 문법 영역.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법원직 문법 규범은 또 단순 암기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표준어나 한자어 이런 게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단순 암기가 아니야. 문법조차도 여러분 보세요. 머릿속에 개념이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지문 보고 풀리냐? 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개념 플러스 문해력. 이게 이제 추론의 힘이죠. 우리가 요즘 CF 같은 거 보면 문해력, 문해력 엄청 많이 강조하잖아. 문해력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라는 뜻이야. 자, 전부 다 이렇게 제시문 형태야. 그리고 문법도 짧은 보기가 나오잖아. 그걸 읽고 여러분이 추론하기 위해서는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문제 해결력까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갈 겁니다. 우리 학원에서의 커리는 1순환, 2순환, 3순환, 4순환이에요. 근데 그걸 다시 크게 나누면 이론, 문제풀이, 약정 보완. 이렇게 세 개의 키워드로 가져갈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론을 할 때도 문제를 같이 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 기본서 교재에 보면 문제가 꽤 많아요. 이게 이론만 있는 게 아니라 단원이 끝날 때마다 개념 확인과 훈련 문제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게 이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막 추론하는 훈련을 할 거거든.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막 이론만 달달달달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론을 할 때도 문제를 같이 풀 거고요. 그럼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문제풀이 단계에서도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면서 이론을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론과 문풀은 그냥 한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를 푸는 이유는 기출을 풀든지 단원별 유형을 풀든지 간에 약점을 찾아내서 보완하는 게 목적이에요. 약점을 찾아서 보완해야지. 여러분이 제가 이제 2024년에 동형 모의고사 했잖아. 동형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 수험생들이 이게 성적에 되게 집착해. 그지? 틀렸다. 맞췄다. 근데 오답 확인을 확실하게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시험을 치는 이유가 뭡니까? 오답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왜 틀렸는지를 알고 수정을 하고 그걸 반영해야 내가 안 틀릴 거 아니야. 알겠어요? 그래서 약점 보완. 요게 키워드야. 그리고 이론은 확실하게, 훈련은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오직 법원직만을 위한 커리큘럼인데요. 요게 이제 지금 여러분 7, 8월이죠. 문법, 규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지금 사실은 문항으로 따지면 문항이잖아. 그래서 사실은 문학, 비문학인데 사실 문학을 두달 해도 돼요. 두달할 거예요. 그리고 법원직 최신 기출과 기출전사, 그 다음에 예상문제 400제, 파이널, 그 다음 특강이 여러 개 있는데 이건 이제 학원 순환에 이제 제가 재구성하면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우리가 1순환이라고 하는 게, 1순환이라고 하는 게 우리 학원 기준으로 했을 때는 7월에서 10월까지거든요. 7, 8, 9, 10, 4개월이잖아요. 그래서 1순환이 7, 8, 9, 10이 1순환이더라고. 학원 기준이. 7, 8월에 뭘할 거냐면 문법 규범을 할 거고 그것도 진짜 주 1회밖에 안 하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나가야 돼. 진도를. 그리고 9, 10월은 문학을 할 거야. 알겠어요? 그래봤자 주 1회라서 이게 시수가 몇개안 나와. 자, 그 다음에 2순환이잖아요. 2순환에 가서 2순환이 11일인가? 그런가요? 11일인가? 맞아? 자, 이때는 우리가 비문학과 기출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출을 다 못해. 쪼갤 거야. 그리고 여기 가서 이제 3순환이지. 그 3순환에 가면 자, 단원별 문제풀이라고 해서 1월에서 3월인가 그럴 거야. 이때 뭐할 거야? 400제를 할 거야. 그리고 또 역시 기출을 동시에 할 거야. 400제 플러스 기출. 기출 1, 기출 2. 자, 그리고 4순환에 가서 이건 예상 문제예요. 이건 기출이 아니에요. 400제는. 4순환에 가서는 압축해야지. 3월에서 5월인가? 달수가 맞는지 모르겠다. 맞아요? 아, 이거 달수가 정확하지 않아서 나 1순환, 2순환, 3순환으로 할게. 이건 잘 모르겠어. 그래서 4순환은 마지막이잖아. 이때 이제 동형모의고사. 이건 법원, 오로지 법원직을 위한 법원직 동형모구랑 압축. 여기에 합격 노트 들어갈 겁니다. 문법 규범 합격 노트. 요렇게 같이 진행할 거예요. 요렇게 이제 4순환으로 여러분이 커리를 쭉 따라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제가 뭐 유나프나 뭐 약점 특강을 몇개할 건데 우리 법원직 수험생들도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2025 합격을 위해 자, 법원직 국어는 오로지 최신 트렌드에 맞춰 법원직 맞춤 강의로 공부를 해야 합격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제 일행진열과 완전히 시험의 성격이 달라졌다는 것. 자, 이렇게 우리가 OT를 진행하고 이제 수업을 진행해 봅시다.